안녕하세요, 여러분. 본니입니다. 오늘 Study with 본니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오늘 같이 볼 주제는 Emily in Paris입니다. 최근에 이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다 봤고요. 가끔 DM이나 또는 댓글로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이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미리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프랑스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점들, 뭐 드라마랑 조금 달랐던 점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에밀리 인 파리스가 정말 욕을 많이 먹었죠. 혹평을 받았어요. 마치 프랑스인들이 항상 시시덕거리고 게으르고 비위생적이고 뭐 성차별주의적인 것처럼 묘사를 해놨다. 그리고 파리라는 도시가 물랑호수, 물랑루즈랑 투레펠, 에펠탑이 다인 것처럼 묘사를 해놨다. 도대체 왜 프랑스 배우들이 출연하기로 결정했는지 모르겠다라는 평이 나왔어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사실 좋았던 점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되게 어색하다라는 장면들도 많았어요. 일단 먼저 좋았던 점을 말씀을 드리면, 요즘같이 여행을 갈수 없을 때 예쁜 파리 전경, 그리고 파리의 모습을 볼수 있어서 일단 너무 좋았고요. 물론 드라마의 클리셰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어차피 주인공이 외국인, 아메리겐, 한 미국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프랑스 문화나 프랑스 그 문화 코드를 정확하게 담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파리지앵들을 좋게 정확하게 묘사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즌을 다 보고 났을 때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빨리 프랑스로 여행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영향만 끼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활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만났던 프랑스인들의 모습이랑 드라마랑 어떤 좀 차이가 있었는지, 어떤 장면들이 좀 어색했는지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프랑스나 파리 유학을 갔을 때 에밀리처럼 윗집이나 아랫집에 사는 갸브리엘 같은 사람을 만날 일이 있는지였어요.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트라스부르에 있었을 때는 제가 학생 기숙사에 살아서 간혹가다 갸브리엘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외국인 학생들이 있긴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도 하고 그리고 다 같이 밥 먹고 뭐 그런 적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랑 마르코랑 파리에 살았을 때 위층에 실제로 갸브리엘이란 사람이 있기는 했어요. 어린 아이였고요. 여자아이였고 유치원을 되게 가기 싫어해서 항상 저희 집문 앞에 아마 엄마인지 또는 내니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갸브리엘! 하고 소리 질렀던 기억은 나요. 전혀 그런 로맨스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꺄미라는 역할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꺄미의 스타일이랑 또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름도 꺄미이더라고요. 제가 파리 생활했을 때 갑자기 꺄미처럼 낯선 파리지엔이나 파리지앙이 와서 도와주고 비수하고 친구 되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전 세계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뭐 아주 친절한 사람들도 있고 또 아주 기분이 나빴던 적도 있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고요. 항상 친절했던 사람들은 터키인들이었어요. 세 번째 제가 생각한 어색한 장면은 이 드라마에 당연히 프랑스인 배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에밀리가 있는 자리에서는 당연히 영어로 얘기하는 게 맞는데 에밀리가 없는 자리에서도 프랑스인 배우들끼리 영어를 쓰는 장면이었어요. I love this restaurant. Actually, the owner wants to sell, but it's too expensive. That's what investors are for. I had an offer, actually. My girlfriend, ex-girlfriend's family. But it was too compliqué. 또 아무 문법 실수 없이 정돈된 영어를. 물론 예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요즘은 프랑스에 영어 잘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파리에서도 영어로 다 커뮤니케이션이 되고요. 그치만 제가 프랑스 친구들이랑 이렇게 있거나 또는 일했을 때 그들끼리 당연히 불어로 얘기를 하고 오히려 제가 불어를 잘 못했을 때 대화에 전혀 끼지 못했던 상황들이 많았어요. 드라마 주인공이 미국인이고 또 타겟층이 인터내셔널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일부러 그렇게 했겠지만 이 장면이 가장 어색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밀리 인 파리스에 나온 것처럼 직장인인데 파리에서 저렇게 오전에 와인을 마시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프랑스에 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일할 게 쌓여 있는데 절대 오전에 나가서 와인 마시고 이런 일은 없고 가끔 뭐 점심 때 한 잔 아니면 끝나고 나서 와인을 즐긴다고 합니다. 제가 일하면서 만났던 프랑스인들은 단 한 번도 게으르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되게 꼼꼼하고 크리틱도 정말 많이 하고요. 그 이외에는 프랑스나 파리에는 이제 돌길이 되게 많은데 항상 에밀리가 이렇게 힐을 신고 나가는 장면? 물론 이렇게 어색한 장면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공감됐던 부분들도 많아요. 헤드쇼스 0층부터 1층, 2층, 3층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처음에 제가 숙소에 들어갔을 때 그것 때문에 좀 헷갈렸었고 또 시간 보는 것도 오후가 되면 13시, 14시, 15시 이렇게 세기 때문에 뭐 친구가 20시에 봐 하면 약간 한 번 더 생각을 했었어야 했고요. 날짜도 순서가 다르죠.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 날짜를 알려주면 그때도 약간 한 번 더 생각을 했었어야 했어요. 에밀리 인 파리스는 영상도 되게 예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재밌게 볼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밀리 인 파리스랑 관련된 텍스트를 준비를 했고요. 이것도 블로그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Le reste de France이니까 그 다른 지역의 프랑스인들보다 파리지앵들이 훨씬 바람기가 있다는 연구가 나오긴 했어요.